BSS. 아, 이름마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 확실히 믿는데요. 많은 궁금증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캐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보고만 있는데도 눈부십니다. 네, 너무 멋지고 예쁜데요. 우리 개별 인사도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드려볼까요?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소다의 보컬 그리고 공주를 맡고 있는 벨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뭐 벨공주보다 더 예쁘네요. 입니다. 아, 레드 헤어가 정말 너무나 독보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나티.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가드 메인 댄서 그리고 올라운드를 맡고 있는 나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티 또 탐으로 보이스도 맡고 있잖아요. 아주 달달한 인색으로 우리 기자님들의 귀를 녹여드릴 거예요. 네, 이어서 줄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브라이트 메인더 그리고 메인 래퍼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줄리씨. 이어서 우리 막내 하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브라이트 막내 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막내 하늘씨까지 4명 모두 너무 매력있고 예뻐가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명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멋지더라고요. 물론 아시는 기자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슐리씨. 네,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는 인공호 활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K-POP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와, 팀 이름처럼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가요계, K-POP 씬에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많은 곡들을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자,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의 이 K-POP 씬의 존재감이 대단한데 지난 7월 데뷔하자마자 실력을 입증받으면서 괴물 신임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나티야, 괴물 신임이라는 타이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나요? 네, 일단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불러주신 만큼 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 앨범도 이 결과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데뷔 7개월인 이 신인 아이돌이 일을 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준비한 거거든요. 우리 나띠가 아주 만발의 준비를 끝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어떤 앨범을 들고 왔을지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컴백 소감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벨야,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 소감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끝나고 정말 바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빨리 멋있는 결과물로 대중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다려주신 우리 키스이 팬덤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멋있는 결과물로 이렇게 재등장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막내 하늘이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누구보다 또 긴장이 될 텐데 두 번째 미니 앨범이어서 이 데뷔 앨범과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여도 데뷔 때랑 떨리는 건 안 똑같고요. 항상 언니들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었기 때문에 멤버들과의 팀워크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집중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예, 사실 뭐 데뷔 앨범 때도 실력이 어마어마했는데 더 좋아질 실력이 남았다는 것도 또 신기해집니다. 예, 기대됩니다. 자, 조금 더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도 비춰지는데요. 아이,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야,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금 K-POP 씬에 새로운 숨을 정말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멋졌습니다. 네. 자, 일단 타이틀곡 모두의 두 곡을 또 만나보니까 이번 앨범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 앨범이 이전 데뷔 앨범과 자유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줄리아! 네, 미니 이지 Born to be XX 어떤 앨범일까요? 네, 이제 저희 지난 앨범에서 한계와 실현의 도전의 자유를 정치하는 과정, 즉 외부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 앨범에서는 X라는 키워드를 통해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의 자유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 야, 이 X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면으로부터의 자유의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X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도 궁금해요. 벨리야, 이번 앨범에서 X 어떤 의미죠? 이제 X는 원투비 XX에서 X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모든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진실과 거짓 스테레오타입들에 대한 거부의 X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X를 통해서 이번 앨범에서는 통합적으로 이제 이중적 단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래서 그런지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고 아주 화제였습니다. 막 때려 부수고 막 싸우고 막 반항기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빌런을 예고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우리 하늘이야. 이 영상 공개되고 좀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영상 찍으면서도 저희가 진짜 놀라고 너무 재밌는 경험, 신기한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격적인 변신과 앨범 컨셉에 놀라셨다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셨어요. 더불어 이번 앨범과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많이 그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무대에 대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빨리 보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도 막 보고 싶어 큰일 났어요. 예, 막 무대를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말이죠. 어서 공개가 되길 바라고요. 멤버들의 역대급 빌런 연기가 또 예사롭지 않은데 나비야, 이 트레일러 영상이나 컨셉 포토 혹은 뮤비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있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메가 크루를 아까 네 근데 오늘은 16명을 같이 댄서 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한강에서 40명과 함께 이제 메가 크루를 했거든요. 그때가 진짜 정말 우리가 되게 큰 스케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메가 크루가 그 정도면은 그 슈퍼 아홉 번째 크루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까 봐요. 그러게요. 아니 오늘 보여주신 무대에도 스케일이 대단했는데 댄서분들이 여기에서 더 뮤직비디오와 함께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아, 멋졌습니다. 자, 이 타이틀곡 얘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배드뉴스 타이틀곡 무대까지 선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앨범이 더블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바리 노스까지 들려드렸죠. 우리 줄리안과 벨리안이 두 타이틀곡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2집 Born to be XX는 총 7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말해주셨던 것처럼 배드뉴스와 노바리 노스 이렇게 더블 타이틀로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쵸. 먼저 이 배드뉴스는 딱 듣기로 힙합과 처음 기타리프로 딱 시작되잖아요. 네,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배드뉴스는 이제 힙합과 락의 조화를 돋보이는 강렬한 기타 리프의 곡인데요. 네, 저희가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오, 예, 충분히 맞습니다. 예, 뭐 돌고래가 몇 마리 울던데요. 예,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럼 이어서 노바리 노스는 우리 벨리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노바리 노스는 감각적인 비트가 인상적인 R&B 소울 장르의 곡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소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이라서 보다 조금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배드뉴스와는 또 반대로 서정적인 매력 또한 느끼실 수 있으며 이제 조금 저희 멤버들의 가창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의 음악적 이해도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네, 아니 네 분이 그냥 가만히 서서 스탠드 마이크의 목소리를 넣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이 넓은 무대가 꽉 채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졌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자, 배드뉴스 무대를 또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퍼포먼스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희 포인트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디아이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고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주면 이제 저희가 포인트 한번 두 군데가 있는데요. 후렴구 부분에 아버님이랑 한번 그럼 우리 줄리안과 함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줄을 채우는 동작이랑 목줄을 끊는 동작까지 저희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해보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네. 예, 네. 우리 두 멤버가 노래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 구간은요, 이제 줄리언이의 랩 파트
저희가 사이퍼 분할이라고 불려요. 여기서 언니가 랩을 굉장히 멋있게 했을 때 우리가 감탄을 하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예! 2, 3, 4 To the left, to the right, back and forth. Ooh! You know what, I'm the one, solid one. Ooh! Can I ride, back it up, drop it more. Ooh! 와, 아니 정말 진행을 망각하고 이렇게 너 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물론 이게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너무나 곱고 예쁘지만 우리 주희양은 특히나 이 랩핑할 때에 독보적인 음색이 와 정말 감사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멤버들이 뭐 보컬과 댄스 실력만 추천한 게 아니죠. 오리지널 뮤직과 자체 프로듀싱을 지향하는 그룹이라는 기대감에 맞게 멤버들의 자작곡 실력 또한 아주 출중합니다. 이번에도 멤버들이 작사 작곡한 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곡이 있는지 우리 별량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저희 일단 6번트랙의 Say It이라는 저희의 풋풋한 첫사랑 느낌을 담아낸 자작곡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 저희 팬덕명 키스티인데 저희 키스티 분들을 위한 팬송입니다. 그리고 My 808이라는 수록곡 같은 경우는 저랑 나띠 언니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줄리 언니는 Nobody Knows 그리고 Bad News 영어 버전의 가사에 작사로 참여했습니다. 예, 정말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저희가 앞서 살짝 들었지만 완곡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완성도 높은 앨범을 위해 수고하셨어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 정말 너무나 멋지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너무나 궁금하셔서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 건네드려보죠. 지금 있는 기자님, 요 왼편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쓰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앨범이 데뷔 앨범에 좀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컴백 준비하면서도 좀 긍정적인 기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첫 컴백을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 곡이 좀 국내 차트에서도 차트인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좀 이번 앨범으로 좀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지 목표 궁금합니다. 그쵸. 뭐, 워낙 또, 첫 출발부터 너무나 좋은 신호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앨범 또한 또 목표치를 좀 크게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줄리입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데뷔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가지고, 네,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큰 자극을 받고, 더 에너지 있게, 힘차게, 열정적이게, 이번 2집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또 차트를 하면서 더 높은 순위를 하나씩 올라가는 게 목표. 예, 도전 깨기 해야죠. 네. 예, 한 발짝 한 발짝 좋습니다. 그럼 이번 앨범 목표는 그냥 지난 앨범보다 한 발짝 더 올라가는 그냥 그만큼인가요? Nothing입니다. 좋아요. 꿈은 크게 꾸는 자니까 또 저희가 라이브가 강점인 만큼 또 앵콜 무대를 해보고 싶은데 음악 방송에서 1위 한다면 또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 라이브 무대가 보고 싶어서 1위를 어떻게든 제가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 키스 여러분들도 팬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워낙 지금 이 6개월 안에 이런 성과들이 많고 또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상황이라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살짝 정리 중에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오른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로코뉴스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홍보 영상 중에 빌런 모음집에 대한 영상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게 되게 실감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쇼츠처럼 되어 있고 댓글도 다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멤버들이 연기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에피소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앨범에 이번에 또 많이 참여하셨으니까 참여하게 된 얘기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뭐 빌런 이야기 아까도 했지만 저희가 빌런 모음집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만들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줄리입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미니 앨범 준비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연기 요소들이 들어가서 연기를 했었어가지고 이 집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더 는 실력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었던 것 같고, 이번은 악동이라는 그런 주제의 뚜렷한 캐릭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신에서 신을 찍기 위해서 무술을 배웠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 피구를 했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피구씬을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라 그래서 굉장히 먼 옛날 같지만 불과 2, 3년 전이죠? 네, 그래요. 맞아요, 중학교 때. 베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안에서 혁명가 뮤지컬 배우로 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면허 관객에게 커피를 드리는 그런 좀 자극적인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런 행동을 전혀 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해본 저는 그 씬이 찍는 게 조금 처음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찍고 나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나 자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멋지죠? 예. 그리고 뭐 비매너 관객이면 사실 예.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안 되죠. 아, 역시 마음이 넓어요 우리 벨리앙. 좋습니다. 네, 나티입니다. 저도 제 씬에서 이제 남자분을 밀쳐서 이제 창문을 깨뜨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에 유리 창문? 설탕 유리였어요. 그게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두 번만에 컷을 놨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도 어렵게 열심히 찍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주 잘 성공했나요? 네.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어서 앨범 참여하시면서 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십시다.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베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캐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 자체가 조금 멤버 자체 프로듀싱을 좀 지향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저희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음악적 취향과 음악적 이해도가 매우 뚜렷하고 깊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음악에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역시도 저희 멤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모두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참여를 해서 최대한 참여도 높은 앨범을 만들어서 대중분들께서 좀 그 부분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예, 사실 내 이야기를 담는 것만큼 솔직 담백한 앨범이 없을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실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 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 제가 조명 때문에 우리 기자님 손드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아, 저기 추후에 다시 드릴게요. 이 옆에 계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멤버들께 질문 하나 그리고 배식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자체 오리지널 음악, 자체 프로듀싱을 제안하는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틀곡이 하나는 좀 빠른 곡이고 하나는 서정적인 곡인데 그렇게 반전으로 두 곡을 하는 데 있어서 멤버들 의견이 개입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벨 씨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하셨고 후반기에는 좀 원래 하시던 음악 외에도 보면 재즈나 다른 음악적을 좀 많이 확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 활동, 타이틀곡이나 이번 활동에서도 좀 조언이나 도움이 있었지 않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네, 줄리입니다. 일단 저희 이번 이지 Born to be XX는 상황의 양면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기 때문에 꼭 더블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Nobody Knows와 Bad News가 더블 타이틀이 되었고요. 그리고 Kiss of Life로서 이 집에서 힙합 외에도 R&B Soul이라는 두 장르의 깊은 이해도와 소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힙합의 기타리프의 곡과 R&B Soul이 담긴 이 두 가지 곡을 함께 더블 타이틀로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역시 Kiss of Life는 또 그 어려운 걸 해냈고 네, 예.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로 오늘도 보여주셨죠? 네, 그리고 저희 Bad News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희가 되게 악동스럽고 네,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꼭 nobody knows를 그 후에 보여줘야지만 그 상황이 이해되는 네, 그런 스토리가 또 담겨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뭔가 저항을 넘어서 막 반항을 넘어서 혁명적인 저항을 넘어서 혁명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저희와 다르게 이제 nobody knows에서는 그래야만 했던 이유들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두 편 모두 감상하셔야 저희 앨범의 전체적인 전개가 이해가 되는 네,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이제 배드뉴스 뮤직비디오와 이어서 노바리 노스 뮤직비디오까지 네. 함께 감상을 아우 참 마케팅 홍보를 잘해요. 우리 멤버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설득력이 뛰어나죠. 네, 네. 이어서 우리 벨양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아버님의 도움으로 이번 앨범이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어떨까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문자로도 전화로도 음악적 조언을 항상 정말 입이 닳도록 해주시는 편이 뭐냐면 그만큼 음악에 열정이 있고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거든요. 제 주변에서 아직도 저희 아버지만큼 순수하시고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아빠는 그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정말 크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딸이기도 하지만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긴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 곡뿐만 아니라 본인 데모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고 그걸 작사를 조금 해달라, 이 부분 멜로디를 조금 뭐가 써달라 이렇게 저한테 음악적 조언을 구하기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계세요 요즘. 와 아니 라이벌이 사실 뭐 비슷한 동년배의 뭐 다른 타 걸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 아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아빠와의 예. 선의 경쟁. 오 멋집니다. 예 지난번에 또 함께 챌린지를 했는데 네. 이번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꼭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멤버들도 말했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 트레이드마크 곤충춤이잖아요. 네. 근데 저 이번 배드니스 포인트 안무 중에 임무따니까 하고 총을 겨누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말은 안 하셨지만 같이 하고 싶어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른 멍석을 깔아드려야죠.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 질문 네 받아볼게요. 마이크가 안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지원 가수계 행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무대 너무 잘 봤거든요. 보기에는 이제 강점이 확실한 그룹 같은데 본인들도 본인들만의 강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걸그룹 시장에서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 강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앨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뭐였는지 궁금하고 만족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는요 색깔이 뚜렷합니다. 네, 강점이 정말 확실해 보인다라는 우리 기자님의 평에 걸맞게 키스 오브 라이프는 정말 그러한데요. 어떨까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예, 오늘 자랑하는 자리니까요. 벨입니다. 일단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는 누구보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스스로를 느끼고 서로를 느끼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자유롭고 뿐만 아니라 뭔가 틀에 갇히거나 포장되지 않고 저희는 쉽게 말해서 나이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조금 저희 개성을 저희 매력과 저희 실력을 나이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예, 날 것이라는 것을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예,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거기에 이제 이번 앨범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의 색을 좀 더 짙고 네, 짙은 색을 보여드리는 그걸 중점을 뒀고 그리고 힙합, R&B 소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깊은 친구들이라는 거를 음악 부분에서 그리고 퍼포먼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습니다. 네, 뭐 개별적인 보컬 실력도 워낙 출중해서요. 사실 이런 노래가 조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너무나 소화를 해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앨범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늘입니다. 저는 이번 앨범에 대한 만족도는 99%입니다. 원래는 100점을 주고 싶은데 마지막 1%는 아직 훨씬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점을 남겨주고 99점을 좋습니다. 앞으로 또 보여드릴 무대가 많기 때문에 그 무대를 통해서 마지막 1%, 1점을 채워가겠다. 아, 우리 하늘양 막내들도 아주 말을 참 잘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쪽으로 기자 질의 응답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 너무나 예, 밀도 있는 시간이었고 또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쇼케이스를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기자님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마지막 인사까지 한번 소감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떨리는 시간이었을 텐데도 오늘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 감사드리고요. 나디아, 쇼케이스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이렇게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앞으로 저희 활동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주기한이 또 대표로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려볼까요?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성장하는 Kiss of Life가 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넘치는 띠와 뛰어난 재능 그리고 탄탄한 실력으로 주무장한 키스 오브 라이프. 오늘이 컴백 첫날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도 크게 예, 함께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늘 이 쇼케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슬기였고요. 우리 멤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iss of Lif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